작년에, 재작년, 작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돌아가신 분. 엄마,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가. 네. 뭐,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사님은 초년고생을 했어도 원래 일품종사기가 좀 힘든 사주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 아줌마는 이혼을 하던가 가부가 되던가. 네.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몇 살 때? 46세.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신랑이. 너무 잘 맞추시네. 맞아요? 아이고, 예. 좀 답답한데 대답을 좀 크게 크게 해주세요. 네. 예, 참 외롭다. 예. 작년에, 재작년, 작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돌아가신 분. 엄마,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가.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12월달. 염 입관하는 거 보셨어요? 네. 안 봤어야지. 그래요? 다 봤죠. 별 꿈에 이렇게 싹 나타나시고. 안 좋지. 아줌마는 어디 가셔가지고 친정엄마 작년에 돌아가신 분을 잘 풀어드리세요. 그분이 한이 많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여사님이 염이 끊어나는 걸 안 봤어야지. 아줌마가 딸이긴 하지만 원래는 아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 원래 사주가. 그리고 화장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묘 썼어요? 묘를 썼지요. 묘 쓴 거는 잘하신 거예요. 화장했으면 안 되고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럼 아버님 옆으로 모셨어요? 예, 네, 합창했어요. 성당 다니셔가지고. 성당에 묘를다가 같이.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이런 데 가셔가지고 왜 그러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네, 맞습니다. 여사님이 언제든지 이런 데 가갖고 좀 엄마 풀면서 아버지까지 같이 풀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초년고생을 했어도 원래 일품종사기가 좀 힘든 사주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 아줌마는 이혼을 하던가 가부가 되던가. 네.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몇 살 때? 46세. 저하고 동갑이었거든요, 신랑이. 여사님 몇 살이야? 46세. 동갑이래. 아줌마가 동갑. 몇 살이냐고? 지금 60세. 그럼 돌아가신 지 오래됐네. 네, 오래됐고요. 지금 저 다시 만나서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5년째 접어들었어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 5년 됐는데 뭐 어쩌라고? 끝까지 100년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저씨가, 여사님은 그래도 말년은 나쁘지 않아요. 네. 응? 아저씨가 사람은 착해요. 네. 근데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워. 긴지 아닌지 봐봐. 그래서 이분은 쇳소리 나는 직업을 가지면 참 좋아. 지금 뭐 하세요? 농사 지세요. 농사? 네. 농사만 지어요? 예, 농사만 짓고. 또 이제 집 짓는데 이제 짓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쇳소리 나는 직업이지. 괜찮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아저씨가 굉장히 신경은 예민하고 날카롭지만 사람은 착해요. 네. 어? 네, 아줌마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잘 해드리는데 아줌마는 건강을 조심해야 돼. 지금 아줌마 63이라고? 아줌마는 67부터 중풍. 지금서부터 시작이야. 중풍, 뇌출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67, 8, 9 요때 몸으로 쓰러질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지? 글쎄 그런 게 조금 보인다고 그랬어요. 조심하셔요. 그리고 아줌마는 절에 가서 꼭 이렇게 사월 소파일 등 이런 1년 등 같은 거를 꼭 켜놔요. 지금 아저씨하고 같이 살 거면 아저씨 거랑 두 개 켜놔요? 네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1년 등을 꼭 다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아저씨는 놓치지 말고 아줌마가 조금 힘들더라도 좀 성격이 까칠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 인성이나 이런 건 참 착해요. 잘 맞으신 거예요. 잘 맞아요? 예예 예, 너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네. 아줌마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너무 부지런하니까 딸이야. 맞아요. 제가 성격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 하루 종일 뭐를 해도 움직이고 예. 하는. 그래서 아줌마는 집에 가면 반들반들해. 너무 잘 맞추시네. 맞아요?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고달픈 거야. 예. 하루 종일 고달퍼요. 아주 먼지 있는 꼴을 못하고 정리정돈 안 돼 있으면 난리가 나. 네. 잠을 맞습니다. 안 자도 막 해야 돼. 맞아요? 예. 잘 맞추시네요. 너무.
잘 맞춘다니까 고맙고. 네. 살아온 거 뭐 고생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네. 원래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고. 네. 그리고 인덕이 없어. 맞습니다. 남의 머리는 잘 깎아주는데 인덕이 없단 말이야. 너무 잘 맞으시네요. 그리고 버증 쓰지 말고 동업하지 말고 남 돈 빌려주지 말고. 그리고 아줌마가 이때까지 남자 만난 것 중에. 네. 아저씨가 성기는 있고 좀 까칠하기는 하지만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지금 아저씨 잘 만난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도 불명이 이놈은 성길 때문에 일부 종사 못했을 거야. 아저씨 일부 종사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가정이 있다가 헤어져가지고 만나신 거죠? 그렇지요. 응. 근데 아저씨도 아줌마를 잘 만난 거야. 아저씨 역시도 더러운 거를 못 보걸라. 근데 아줌마가요 멋대가리는 없지만. 네. 의리는 있걸라. 네. 착해요 아무튼 간에. 아줌마 얘기를 하는 아, 거라고. 저요? 응. 아줌마가 멋대가리는 없어도 착하다고. 네. 애교 같은 거 별로 없어. 그것도 있고. 네. 의리도 끝내줘. 한번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고. 그건 철저하게 하죠. 내 말이 맞으면. 예, 잘 맞으셨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너무 잘 맞으셨어요. 그래도 수건이 젖을 정도로 눈물이 많다. 그렇게 살았다고 사연이. 네, 맞아요. 선생님. 아줌마는 내 자식을 남을 주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을 키워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눈물이 날라 그래. 울고 싶으면 우셔 여기서. 너무 잘 맞으시니까. 네. 속을 아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데 가서라도 이렇게 저만 번씩 꼭 보시고 어떤 놈하고 살아도 다 거기서 뭘 그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야 돼. 뭐 이 나이에 이제 막 헤어지면 누가 구할 거야. 맞아요. 그래도 사람의 성격은 까칠하지만 사람은 착하니까 또 뭘 하려고 하고 그냥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었는데 그래도 말년이 나쁘지 않아. 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네. 그래도 말년이 괜찮으면 괜찮지 뭐. 네. 어디 가셔가지고 이 1년 동을 꼭 타세요. 4월 초파일. 4월 초파일 되면. 예, 가서 미리 타세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셔가지고. 네. 연동 발언 꼭 두 분이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같이 사세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에 받았고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